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모독 시작합니다. 최근 몇 편 동안에 고혈압, 또 혈액, 세포 이런 말씀 나눴는데 오늘 빈혈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사님께 빈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원고를 보내오셨어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빈혈이면 그냥 피가 모자란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빈혈이면 피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피가 모자란 건 아니지. 근데 아니 감독님 빈혈이 뭐예요? 피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 피 속에 예.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적혈구, 네. 백혈구, 뭐 뭐 혈장, 혈소판. 혈소판. 네. 그 중에서 적혈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빈혈이죠. 아, 그럼 적혈구가 부족해 생긴다는 얘기는 피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거란 얘기세요? 제일 큰게 그거죠. 이야, 참또 이런 반전이 있나요? 아니, 우리, 너 빈혈인가 봐 그러면 눈 이렇게 까보잖아요. 그리고 눈 밑에가 허여면 피가 없네, 빈혈이야.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저희끼리.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또, 무슨 말이냐면, 예. 자, 적혈구는 색깔이 무슨 빨개. 빨개요. 그죠? 네. 그러면 빈혈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얼굴이 창백하다든지, 네. 뭐, 아, 일어설 때 갑자기 어지러워요. 어지럽다든지, 네. 뭐 되게 그러면, 네. 아, 너 빈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형상은 맞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그피 속에 적혈구가 제대로 있어야지 산소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잘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은 모든 기능이 떨어지죠. 우선은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힘을 못 내죠. 첫째. 그다음에 당연히 또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뭐 핏기가 없어진다 하는 것도 그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못 내보내니까 사람 몸에 쉽게 얘기해서 독이 있는 상태잖아요. 깨끗하게 못 내보내면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의외로 빈혈이 있게 되면은 사람이 기운이 없다든지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거꾸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일어나다가 무슨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빈혈이 단순하게 뭐 핏기가 없다 이 정도가 그게 아니고. 아니네요. 아니, 지난 시간에 적혈구 생성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빈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빈혈이면 우리 몸에 그렇게 어지럽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뭐 다른 증상들을 가지고 아, 내가 빈혈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건뭐 없을까요? 글쎄요. 대부분의 증상이 다른 거하고 또막 연결이 되고 이러니까. 근데 손톱 같은 거. 네. 손톱은 이게 보통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혀. 그런 손톱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인 것처럼 네. 위가 위가 뒤져요. 끝이 올라가는 거죠. 네. 예. 아,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 빈혈이 심한 사람이죠. 아,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고. 네. 빈혈에 그러면 선지나 녹용피 같은 거 먹으면 좋습니까? 뭐 재료 피에는 피, 이에는 이. 글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긴 어렵겠죠. 그래요. 왜냐면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먹는다고 그게 다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의 간을 먹는다고 사람의 간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빈혈을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면 나와요? 당연히 나오겠죠. 적혈구 수 때문에요? 피에 들어있는 적혈구의 숫자, 뭐 혈소판의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재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나오죠.
빈혈 검사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피검사 하면 보통 나오죠. 보통 나와요. 자연적으로. 네. 그래서 나오면 어떤 처방을 합니까, 그러면? 적혈구를 뭐 잘 만들게 할 수 있는, 갑자기 잘 만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에서 빈혈이 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 거기에 따른?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르죠. 네. 다르니까. 근데 보통은, 예를 들어가지고, 철분이 부족해서, 네. 빈혈이 되는 경우.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철분제를 당연히 주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 빈혈이 걸리기 쉬우냐면, 결국은 철분의 흡수가 용이하지 않은 사람이 빈혈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철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섭취했는데, 흡수를 못하고. 흡수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거 있어요? 뭐, 위장이 제대로 안 돼, 튼튼하지, 건강하지 못하신 분도 그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뭐, 얘기하면, 대개 문제가, 장에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스피린 많이 드시는 분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뭐, 소화 잘못 시키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철분 흡수가 방해받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게 빈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적혈구에는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빨간색을 보이는 게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러는데,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를 처방받아 먹을 수도 있어요? 철분제를, 보통 철분제를 주죠. 아, 그거 그래요? 아니면 수혈을 하죠. 아, 수혈을 하는 방법이 아예. 있겠군요. 할 때, 이제 수혈도 우리가 그냥 일반 피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 혈장, 혈소판, 뭐, 이게 다 들어있는 걸 주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수혈일도 그냥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아니, 제가 무슨 제품에서 그 안에 성분이 헤모글로빈이 뭐 있다가 막 이런 얘기를. 알아요. 그건 뭐, 어떤 동물의 헤모글로빈을 얘기하겠죠. 예. 네. 그렇지만, 그게 헤모글로빈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헤모글로빈을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그만큼 많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헤모글로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여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그거라고 동등시할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요. 네. 어디, 무엇을 먹는다고 그게 들어가서 그 무엇이 되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빈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좀 우리 생활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좀 없을까요? 뭐 너무 막연해요. 왜냐면 이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좀잘 먹어야지 관리할 뭐수 있는. 잘 먹어야지 뭐 지긋지긋합니다. 고른 영양분과 근데 운동. 왜냐면 이 빈혈도 아까 제일 흔한 게 이제 뭐 철분 부족해서 빈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 적혈구가 원래 뭐 100일에서 한 110일 산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못 살고 빨리 죽는 애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게 용혈성 빈혈이라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적혈구가 빨리 분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유전적일 수도 있고 좀 병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철분을 먹어가지고 해결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또그 이외에 뭐 다른 거는 비타민 B12하고 엽산 B9 그게 모자라도 빈혈이 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빈혈이 왔다 그래서 내가 빈혈 갔다 그래서 무조건 철분제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세히 검사를 또 단순하게 피검사에서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피검사에서 아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적혈구가 부족해. 부족한데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철분 수치가 낮아. 그러면 철분 처방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안 돼. 그럼 아 이게 무슨 이유지? 조사해보니까 이분이 뭐 위가 안 좋아. 그래서 음식물에서 철분 흡수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해야 이 사람한테 제대로 된, 처방이랄까? 대책을 줄수 있겠죠. 박사님은 뉴트리션 전문가지만 어떤 뭐 질병이나 어떤 여러분 불편함에 있어서 무슨 영양소 이런 거를 좀
아, 뭐 좀 먹어라. 이러면 정말 편하잖아요. 그런 말씀 정말 잘 안 해주세요. 그래도 끈질기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빈혈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뉴트리션도 좋고요. 음식물도 좋고요. 생활 습관도 좋고요. 그거는 동물성 단백질? 네. 먹어요? 말아요? 우리 관련이 많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꼭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단백질이 네. 필요한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활성이 더 좋은 거,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우리 네. 몸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동물성이에요. 네. 식물성보다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빈혈이면 이제 동물성 단백질. 근데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말이죠. 웰던 먹는 것보다 그 레어로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먹으면 오히려 금방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단순한 생각을 해보는데.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우리는 음식물이란 건 우리 몸에다가 네. 재료를 주는 것 뿐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참 들어서, 생각이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아세요? 피 속에, 네. 응? 네. 피 속에, 단백질은 7% 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헤모글로빈이 있어야 돼요. 뭐 할 때 철분은 정말로 코딱지만큼밖에 안 필요한 거고 네네. 단백질도 전체 피 속에 7%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게 다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적은 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그래서 철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네요. 그거죠. 그러네요. 단백질보다는 철분이 더 강조되는 거야. 정말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철분조차도 음식물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그 또 앞서의 문제는 뭐냐면, 자, 단백질? 그거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돼? 그건 우리 소화기관의 문제가 크다는 거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때 건강한 거지, 어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저도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그 사슴 농장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혹시 사슴 피를? 네, 뿔을 자르고 나서 그 피를 받더라고. 네. 그래서 사슴 피를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뭐 별, 모르겠더라고. 어려서 아,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지금은 나이도 먹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건 무식한 짓이죠? 아주 무식하다 하기는 어렵지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균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따지면 그러니까요. 좀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 성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우리의 피성분이나 그게 비슷하니까, 네네. 우리 몸에서 좀 더 집중적인 영양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녹용이나 무슨, 그런 피를 먹었으니까,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피로 바로 될 거라고 상상하거나 기대하시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언제나 우문 현답으로 끝이 납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 이런 식의 질문은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늘 말씀하시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 장기를 튼튼하게 해서 소화기관만 잘 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그런 영양분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 유독 그냥 우리는 건강식품이나 뭐 그런, 예?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거 통해서 섭취하려는 저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빈혈은 피가 모자른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알량모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